예, 근데 천문을 열 천문을 열고 들어가요? 예. 예. 만나봤고 예. 외적으로도 개척을 하고 싶은데 아, 그래요? 그런 방법이 다 노하우가 있으시다면 예. 저도 이제 개척을 해봤는데요. 제 강의 이제 영상을 보면 있기도 해요. 얼마 전에 올린 영상인데 처음 딱 만났을 때 바로 사주나요? 본인 같으면 그렇게 하세요?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 번 방문을 하면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문 열고 들어갈 때 부담스러울 게 없죠. 인사만 하면 되잖아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당연히 거절당하겠죠? 내가 어떤 사람인 건 얘기해야겠지. 거절당해서 괜찮아요. 왜? 여러 번 갈 거니까. 이게 우리가 저기 교회에서 우리 전도하는 분들한테 배우면 돼요. 그분들 어떻게 해요? 교회 가자 그러죠. 우리 거절하죠. 근데 저기 일주일에 또 와요. 교회 갑시다. 거절하죠. 그리고 한 3년 오면 어떻게 될까? 징그러워서 갈 거예요, 그죠? 도대체 어떤 교회인데? 3년까지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개척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큰 기대하지 마시고 그냥 거절하는 건 당연하다라는 마음으로 꾸준히 할 생각이면 하세요. 근데 개척을 통해서 크게 매출이 일어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혹시 큰 기대를 하세요? 그러니까 실망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를 하지 마시고 개척을 하는 이유는 내가 쉽을 올리기 위해서다 라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자, 전도를 다닙니다. 교회에서 계속 거절당하죠. 근데 그분은 거절당해도 되죠.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느님의 말씀을 알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거로 자기 만족하면 되죠. 지금 부산역에 오늘도 오셨나 모르겠네. 부산역에 이렇게 올라가면 할아버지 한 분이 맨날 이러고 있는 분 계세요. 올 때마다 계시더라고. 목이 다 쉬어가지고. 그걸 왜 그럴까요? 그냥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예, 뭐라고 하면 안 돼요. 그분은 그게 이제 삶이에요. 그렇게 해서 정말 그분의 말씀을 듣고 교회 가는 사람이 있을까? 저는 없다고 봐요. 그냥 본인이 그냥 자기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면 아는 거죠. 마찬가지야. 개척을 한다는 건 내가 쉽을 올리고 이 사모님이 좋다는 걸 스스로 이렇게 하는 거지 이걸 통해서 큰 매출을 올리겠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런 모습들을 내 파트너들한테 보여주면서 내가 참 열심히 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도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열정을 일으킨다는 마음으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 뭐 문 열고 들어가는 게 어려울 게 없죠. 당연히 거절당할 거고 나는 내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카카오톡에서 이북 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카카오톡에 친구 찾기에서 그냥 제 이름 김효석을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가 뜹니다. 채팅방에 클릭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저랑 친구가 된 거예요. 확인 누르시면 바로 친구가 되고요. 아래쪽에 이북 받기라고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바로 다운됐죠? 여기를 클릭하면 또 다운로드가 돼서 이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화면상에 보이는 거니까 또 다운로드를 한번 더 눌러주세요. 내 휴대폰에 들어와 있습니다. OBM 설득 마케팅 80페이지 오프닝 부분까지만인데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앞으로 저랑 친구 되셨으니까 다양한 강좌나 또 자료들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에서 계속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